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퐁듀입니다. 퐁듀님 오늘 어디 나와 있죠?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호반 서밋 스카이 센트럴입니다. 네, 저희 스카이 센트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거실하고 주방 사이 집의 중앙입니다. 쪽으로 보시면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침실이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침실 하나, 드레스룸, 욕실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전실부터 해서 차례로 한번 둘러볼게요. 가실까요? 여러분 VR이니까 직접 열어보는 재미가 있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홍주님 이쪽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쪽 신발장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네, 이렇게 그냥 보통의 신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장 이렇게 있고 맨 아래 공간에는 자주 신는 신발은 굳이 신발장에 넣지 않아도 여기 밑에 쏙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은 따다다다 짜라란. 짜라란. 팬트리입니다, 여러분. 짜잘한 물품 같은 거 막 신발장에 끼워서 많이 보관하시잖아요. 신발장에 넣고 남은 것들 여기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간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출하실 때 쓰는 물건들은 여기다 보관하시면 편하게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짠! 이렇게 똑같이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짠이라고 했지만 옆과 비슷한 그런 신발장이고요. 네. 이쪽은 좀 다른 게 이렇게 긴 공간을 만들어놔서 네. 긴 물품들, 우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러분 여기 위에를 보셔야 됩니다. 위에 에어 샤워기가 있습니다.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 같은 거 옷에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이 에어 샤워기로 샥 한번 먼지 탁 털어내고 나의 포근한 집으로 깨끗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샥! 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욕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욕실에는 변기, 세면대, 욕조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슬라이딩 형식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제가 열어드릴게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보통 손잡이 없을 때는 막 거울에 손 대고 이렇게 열어야 돼서 거울이 막 쉽게 더러워지고 이러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여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할 시에 칫솔 살균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또 센스 있는 그런 품목이죠. 이쪽으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하단 가드가 되어 있는 형태로 욕실에서 쓰는 작은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대로 휴지 같은 거 여기에 보관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알이긴 한데 핸드폰 놓을 수 있게. 아 이런 공간도 되게 센스 있게 잘 필요한 것 같아요. 뿌듯하네요. 별거 아닌데. 혹시 옆에 침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3에 왔습니다. 배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고급 붙박이장이라고 합니다. 고급 붙박이장 열어볼게요. 짠! 옷을 거는 공간이 긴 편이에요. 겨울옷, 무거운 옷들 여기에다가 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곳에다가 속옷 같은 거 접어서 계속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도 서랍으로 되어 있어요. 거울이 달려 있어서 옷 입고 여기서 매무새 간단하게 고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면이 그래서 고급입니까? 딱 열었을 때 고급스럽지 않아요? 뭔가 이 색감과 이 만지는 이 고급이라네요.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붙박이장 옆 여기도 열어보면 길이가 짧아서 짧은 옷 여름옷들 여기에 걸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에는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문 쪽도 한번 보실게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물론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망을 가리지 않는 설계로 되어 있대요. 이게 다 남향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비록 여기 모델하우스여서 보이진 않지만 좋은 전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실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침실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만약에 벽이 있다면 여기까지 이제 벽이 생기는 겁니다. 침실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델하우스처럼 거실을 크게 터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 품목이니까 그냥 집 딱 사시면 여기는 그냥 벽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쪽 창문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위에도 역시 유상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침실 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한번 나가볼게요. 짜잔. 자, 여러분 되게 커요. 제가 집들을 많이 둘러봤는데 발코니가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대피 공간이 되어 있고요. 수전이 있고 청소하셔도 되고 뭐 식물 키우셔도 되고 환기를 위한 창이 나 있고요. 홍준님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 왼쪽 옆으로는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입식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입식과 좌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제 뒤쪽에 보시면
확장했을 시에 드레스룸이 여기 팬트리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드레스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네, 보시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붙박이장으로 옷 부족해가지고 막 여러 군데 옷 걸어놓고 그러는데 이런 드레스룸에 옷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죠? 그리고 거기 옷 다 채우실 수 있어요?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네요. 아, 옷이 많으시군요. 저랑 미미님 사이 거리가 지금 되게 멀어요. 그만큼 이제 공간이 크다는. 전화해야 돼요. 네, 전화해야 될 정도로. 자, 욕실 한번 둘러볼까요? 네, 욕실로 가보시죠. 네, 여러분 욕실에 왔습니다. 네. 여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있고요. 샤워부스는 수납형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되어 있네요. 샤워기 이렇게 있고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샴푸, 린스, 뭐 바디워시, 비누 이런 것들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여기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납형이군요. 칭찬이 많이 나와 있네요. 깔끔한 비누 거치대, 편리한 수납 선반, 그리고 또 숨은 수납 공간, 여기 쏙 이런 것들도 있네요. 아, 보이는데 숨었다고 하네요. 네. 안경이나 헤어밴드 이런 것들 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남자라서 생각도 못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제가 이쪽 미닫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전 욕실에서 슬라이딩 형식이었는데 여기는 미닫이로 되어 있네요. 구조는 비슷해요. 오른쪽은 수건 올수게 가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작은 부품 보관할 수 있도록 아래 가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칫솔 살균기는 없네요. 한쪽에만 있나 봐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거실과 주방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냉장고 되어 있고요. 이쪽 뒤편에는 이제 김치냉장고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상으로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궁금하시죠? 네, 저만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평범한 수납 공간이라서 제가 딱히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집이 아까 팬트리도 있었고 드레스룸도 있었잖아요. 수납 공간과 생활 공간이 굉장히 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에는 오븐, 옆에 보시면 싱크대, 그리고 위아래로 상부장,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으로는 3구 가스 쿡탑이 들어가고요. 이 인덕션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 오븐 또한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설치되는데요. 요즘은 보통 거의 다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했을 시에 이 고급 사각 싱크볼입니다. 여기가 거의 다 고급이 많네요. 아까 붙박이장도 고급이고 우리 보통 이거 손잡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터치로 가능합니다. 터치하면 물 나오고 터치하면 물 꺼지고 편리하죠. 그럼 고무장갑 끼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어디?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다 생각해놓고 물어봤는데 우리 홍두님이 모르셔서 저기 고무장갑 끼면은요 여기 그냥 터치하지 마시고 감싸듯이 터치하시면 되십니다. 벗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장갑 끼고 있으면 슉 하면 물이 다 꺼지겠죠. 네, 슉 한번 꺼집니다 여러분. 네, 옆에 있는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가 다용도실이고요. 위에 보면 환기 유니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유성 옵션이고요. 환기 유니트가 뭐냐면 정식 명칭은 공기청정 전열변 환기 장치라고 해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얘를 삥 하고 틀게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에 있는 공기가 이제 순환돼서 환기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헤파 필터가 또 설치가 돼 있죠. 헤파 필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용도실도 좀 넓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도 물건들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보일러를 설치할 위치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작은 창문이 나 있습니다. 환기를 할 수 있게. 자, 마지막으로 거실 둘러보러 가실까요? 끄고. 자, 여러분 대망의 거실에 왔습니다.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유성 옵션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가 되어 있는 형태의 창은 문을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죠. 다만 조금 덜 예쁠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트월이 네. 되어 있고요. 네, 아트월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로 조명 같은 것들 손쉽게 제어 가능합니다. 현관 통화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용 월패드도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IoT 아까 설명 들으셨죠? 네.
사모니터는 IoT를 이용한 손쉽게 한 손으로 핸드폰으로 제어 가능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최신 시스템들은 신축의 특권이죠. 자, 여러분 74 B타입 살펴보셨고요. 어떠셨어요? 74 B타입이 여기 평형 중에서 제일 작은 타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알차게 돼 있는데 84 타입은 또 얼마나 더 넓고 예쁠지 공간이 많을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안 보셨는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짜 터서 쓴다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부부 그리고 아이 하나 이런 구성이라면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 안 낳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쪽 서재로 쓰시면 되니까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 큰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집 채널 박미미였고요. 저는 살집 채널 펑디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